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당선된 임기택 당선인이 당선 일성으로 불법 원양어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임 당선인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국제 불법 원양어업 문제는 그린피스 등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.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국제해사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임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은 원양업의 관습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IUU 세미나를 개최한,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 거기에 원양업협회의 대표들을 초청하고 그다음 선장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해를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며 국제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환경TV 신준섭입니다.